저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어떨까요? 입시 설명회. 왜요? 입학 사정관 우리 학교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학원 쪽이랑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이쪽 동네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많고, 아니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우리 일하는 중이잖아요. 감정적인 거 빼고 손익을 따져야죠. 근데 학교가 많이 바뀌었네요. 저희 학교를 잘 아시나 보죠? 그게 장석준 교수님이 제 선임이신데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요. 아. 근데 선생님, 저여도 정말 괜찮으신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원래는 장 교수님이 오기로 한 거잖아요. 또 뵙겠습니다. 또 뵐 수 있으면 뵙죠. 지금 부서 개편 얘기가 나왔어요.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 위원회가 모였는데 저 대치고가 말이에요. 어? 작년 학종 진학률이 너무 떨어져요. 아 진학부 이대를 도태 내년에 그냥 진학부 해체하고 다시 3학년 부서 소리 집어넣자고 의견이 나왔다고요. 우리도 독서토론 자습 있던 거 말고 방학 전에 어딜 가든지 뭘 좀 하자. 그래야 생계부에 뭐 좋을 게 있지. 방학 전에? 그래야 학종에서 써먹을 거 아니야. 2학기부터 내신 안 들어가잖아. 너 의대 쓴다며. 여기 동아리 애들 중에 H 안 쓴 애들 많으니까 뭐 그쪽 스펙 될 만한 거 찾아보던지. 네가 동아리장이잖냐. 어? 근데 왜 교장실에서 보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누군지 모르시는 게 낫잖아요. 혹시 누군지 아시면. 그래서 간본 거예요. 근데 역시나 기억을 못 하시네. 근데 얻는 거 말고 놓치는 것도 한번 따져봐요. 한국대 입사관을 놓치면 어떤 큰 걸 놓치게 되나. 놓치는 거 뭐 우리의 존심 아니면은 가오? 기회. 우리 학교가 한국대에 어필할 기회. 대학에서 고등학교로 입시 설명회를 나올 땐 말이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입시에서 학종 전형 키워드가 성장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성장하고 있다, 학교도 성장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 고쌤은 진짜 많이 늘었네. 그래서요? 근데 사실 그 강의에서 성장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토요일에 고3 입시 설명회랑 학부모 상담회 너희 부모님도 오시지? 내가 미리 앞에 자리 좀 맡아놓을까? 입시 설명회랑 학부모 상담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혼자 가면 안 될까? 싫어. 어? 왜? 원래 없는 애들이 존심만 세지. 뭐? 그러는 닌. 지 생기부까지 아빠가 만들어주는 쪼다 주제. 어?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미쳤냐? 이게 진짜. 뭐하냐 니들? 결국 이게 성장이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한번 바닥친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닥쳤던 것부터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자. 교칙대로 학폭 보내고 생기부에 적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야? 네. 죄송합니다. 구제인 넌? 저도요.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 어디 가면 안 돼요? 병원 연구실 뭐 이런데요. 갑자기 거긴 왜? 저희끼리 희망 활동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그러려고요. 머리가 좋은 거지 진유라가. 어떻게 저렇게 깜찍한 생각을 하지? 어떻게 가려고 그런댄? 그게 너희 부모님이 의대 교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입학 사정관인데 좀 늦는다고 1부 먼저 시작하고 있으랍니다. 오긴 오는 거죠? 아, 저 오늘 자리가 모자라서. 예, 그리고 원래 오늘 그 3학년 학부모 설명회니까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아, 그럼 우리는 어디 가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아, 3학년장 송영태입니다. 입사관님은 왔어요? 아, 네. 다행이네. 온 됐으니까 오겠지. 아, 그게. 그리고 지가 도현우 쌤보다 능력 좋았어봐. 학교에서 왜 안 뽑았겠어? 이거 괜히 우리만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기억 못했잖아. 예? 3년 반을 우리랑 같이 일했대잖아. 근데 기억 못한다며.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강의는 저희 대치고에서 준비했습니다. 진학부장 박성순 선생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일이지? 선생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기억 못하는 분들 많겠죠? 그럼,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인데? 그럼 그분들 다 기억 못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뭐가 나빠? 아, 뭐 연우쌤 같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들 좋아하고 잘하니까 괜찮지. 근데 나 같은 선생님들은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하다. 네, 진학부입니다. 네? 아니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늘 뭐 강연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송태희 선생님? 몰라. 아, 송쌤. 어떻게 왔어? 어? 선생님. 아, 세상에. 아. 수많은 인연 사이에서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응어리지기도 한다. 그리고 맺힌 응어리는 의외로 단순한 데서 풀리기도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아, 그래, 다행이네요. 딱 맞춰와서. 자, 서울 상위 15개 대학 모두 학생부 종합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엄마, 왜 안 와?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을 했잖아. 나 먼저 들어가 있는다, 어? 빨리 와. 뭐냐? 각 대학 반영 과목부터 먼저 환산하는 거.
의치하는커녕 8개 명문대 중에 일류대인 한국대도 이렇게 못 보내서야 당장 우리 애들은 주어라고 열심히 하고 있고 방학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입시철인데 선생님들의 학교에서는 대체 우리 애들을 어떻게 지도하실 작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치동 주요 고등학교 최근 4년간 진학 실적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대치고등학교는 진학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도 대치동 내에서 거의 꼴찌죠.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저희 학교 교내 대회에서 수십 명한테 상을 퍼줬고 엄마, 왜 안 와? 동아리 언제 올 거야?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상위권 애들을 위한 창의 수업 심화 활동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치고 작년에 이렇게 진학률이 아주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국 성장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바닥을 친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절정에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저희 대치고의 바뀐 시스템과 교육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대나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따 상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 입학사정관 송찬희입니다. 이거 재현이한테 생기부에 적어달라고 받은 건데요. 셀프 생기부라 안 되는 거라서요. 기프티콘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서요.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구재현 아버지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다른 의미로 예상 밖이었다. 왜? 끝. 그 아까 설명했대. 저희가 동아리 애들 도와주면 좋겠다고 한 거. 그 얘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는 게 꼭 1000m 오래 달리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사는 게 놀이터구나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어떻게 여기 다시 와보니까 그건 아니었겠구나. 사는 게 놀이터인 사람은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교문에요. 진유라 있는데요. 점심은 먹었니? 저녁은?
아직 안 먹었지? 울어터진 성격 아니고 나도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게 했지. 아니, 다른 아줌마들 말 좀 듣지 마.